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수사기관에 한 해 수백만 건씩 무더기로 넘겨왔습니다. 물론 영장도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내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고객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아 왔는데요. 최근 법원이 정보 제공 여부를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피해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제공한 가입자 개인정보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602만 건. 당사자에게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정보가 왜 제공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하고 지점으로 직접 찾으러 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그런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서 수사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건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고 또 이 통사들이 그동안 그렇게 협조한 것은 그 가입자들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동료를 돕기 위해 매일 명동거리로 출근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 서비스 기사 변성기 씨. 변 씨는 개인정보 관련 판결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아봤습니다. SKT에서 발급받은 제공내역 확인서에는 지난해 6월 변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인천지방경찰청에 넘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서에는 정작 중요한 이유가 빠져 있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고요. 일단은 경찰청이다 보니까 무슨 어떤 범죄나 이런 거에 연관이 있어서 그 정보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뭐 잠재적인 어떤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좀 화도 나죠. SKT는 정보 제공 사유를 자신들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유로 그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저한테 그런 정보를 필요하다 요청한 건가요? 어떤 사유로? 그 인적사항을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내가 알고 있... 인천경찰청은 수차례 통화 끝에 주요 수배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변 씨의 개인정보를 요청했지만 이 수배자가 누구인지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중요 수배자를 검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사람 뭐 주변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통화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통화 내역을 쭉 확인을 해요. 예, 예. 그러면 그 통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통화 상대방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자 정보를 다 확인을 했던 것이에요. 네. 그 수배자분이 검거가 됐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 이제 상세한 내용은 보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럼 그 수배자분이 네. 어떤 혐의로 해서 수배가 됐는지도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6월은 변 씨가 노조 지회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활동할 때였습니다. 저희 지회가 만들어진 거는 그때 저희 그 통신자로 제공한 그 6월 24일 날짜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예민할 수 있어서 어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가까운 날짜더라고요.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으로 넘긴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박 교수의 개인정보는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국정원에 제공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인천검찰청으로도 넘어갔습니다. 본인의 정보가 왜 국정원과 검찰에 제공됐는지는 박 교수도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6월 19일 그리고 12월 3일 날 제 가입자 정보를
받아갔다고 SK텔레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사유 문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저희가 내용을 잘 받았고요. 전달도 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답변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국정원에서 관심을 가져선 안 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뭐 통화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지금 본인들 모르게 계속 이런 그 정보들이 수사기관과 이 통사들 사이에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많은 위축을 일반인들은 많은 위축을 받으실 것 같고.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넘어간 건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구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 허용은 씨의 정보도 지난해 말 경기지방경찰청에 제공됐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에 갈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 전화번호에 경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갈 일도 없고 저는 주로 대구에서 거주하고 연구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공 요청 일자가 2014년 12월 29일인데 그때는 거의 대구에 있었어요. 다른 지역을 간 적이 없어요. 허 씨는 이 통사와 수사기관 양쪽에 수십 차례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 답답함이 크죠.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을 누군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 것인지 알고 싶지만 알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단지 이 제공 사실 확인서만 받았을 뿐이죠. 이렇게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2012년에 780만 건, 2013년엔 950만 건, 2014년 상반기에만 600만 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